나이팅게일. 네, 이제 2주 뒤면 제가 올해 가장 기대 중이던 나이팅게일이라는 오픈월드 생존 제작 장르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 오늘 제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미리 소개해드려볼까 하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어요.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게임플레이 영상들은 이 화질들이 거의 캠코더로 찍은 수준으로 썩어 있었고 또 영어로 된 내용들을 제가 직접 번역한 거라 이 명칭 같은 건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이 게임은 실제 인물과 가상인물 그리고 재구성된 인물 등 대체 역사의 특징 포함하는 빅토리아 시대를 아주 멋지게 해석한 작품으로 액션만 가득한 스페이스 오페라가 아닌 좀 더 친밀하고 평화주의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. 솔직히 방금까지 말한 내용은 저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포탈을 통해 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랜덤 워커라는 캐릭터로 플레이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 게임 속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게임 속 세상은 이 페이라는 알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죽어버린 가사 상태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런 죽어버린 세상 속에 유일하게 남은 인간 도시 바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데 하필 또 이 나이팅게일로 향하는 마법 포탈들도 다 고장이 나버려서 여러분이 직접 나이팅게일로 향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한다네요. 근데 다행히 그 여정을 떠나는 동안에는 이 퍽이라는 굉장히 간지나는 이름을 가진 NPC가 영역을 옮겨다니며 무얼 해야 될지 또 어디로 향해야 될지 계속해서 퀘스트를 제공해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게임 속 퀘스트들의 경우 이 굉장히 작고 귀찮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롭게 여러분만의 목표를 위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뒀다고 하네요. 일단 초반에는 튜토리얼 구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퍽이라는 녀석이 알려주는 대로 플레이하시다 보면 그냥 완전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다 배울 수 있대요. 그리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마법이란 것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법을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캠프파이어를 지을 수 있다던가 하는 등의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건 불가능했습니다. 그런 건 여러분이 직접 자원들을 얻어와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게임에서의 마법은 이 여러분 무기를 인첸트하는 데 사용된대요. 물론 이러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직접 자원들을 모아 온 뒤 이 크래프팅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고 또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여야만 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는 마법이 아니더라도 뭔가 크래프팅 같은 것을 할 때 희귀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 장비를 제작해주면 그 무기 자체에도 마법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. 하여튼 이 게임에서 초반에 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러분만의 기지를 짓는 건데 이 게임 속 기지 건설 요소는 생각보다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저는 이거 무슨 공사하는 게임인 줄 알았어요. 하여튼 여기서 기지를 짓기 위해서는 이스테이트컨이라는 사유지 이정표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enshrouded로 따지면 이 화염재단 같은 그런 것으로 보였어요. 하여튼 이정표를 지어주고 나면 이 주변에 건축물을 지어서 이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곳에 다양한 NPC들을 모집해와 이 주거지를 더 확장하고 생산 시스템을 자동화하거나 자원 수집 활동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건축을 할 때 여러분이 일일이 바닥이랑 벽이랑 이 지붕까지 다 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그래서 읽어보면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솔직히 이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대요. 하여튼 여러분의 첫 번째 사유지 이정표를 짓고 이 기지 건설 및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또 파워라는 게 올라간다는데 이 파워가 오르면 무슨 미니 던전 같은 것도 해금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던전을 다 깨고 나면 새로운 영역을 열 수 있는 카드 제조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카드들을 여러 장 만들어서 서로 조합해주면 포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장소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우선 이 게임 속에는 이 환경을 결정짓는 바이옴 카드와 난이도를 결정짓는 메이저 카드 그리고 그냥 작은 부가적인 옵션 예를 들어 이 날씨나 적들의 행동 등을 결정짓는 이 마이너 카드로 총 3가지 종류의 카드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바이옴 카드와 메이저 카드는 필수적으로 함께 조합을 해줘야 이 포탈을 열 수 있고 마이너 카드의 경우는 그냥 옵션이라고 하네요. 하여튼 이렇게 카드들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세상들은 완전 랜덤으로 생성된다고 하니 각각의 유저들은 똑같은 세상이 아닌 모두 다른 세상을 탐험해 볼 수 있겠네요. 그렇게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더 강력한 카드들을 먹고 또 더 강력한 지역들을 탐험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나이팅게일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방금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이 혼자가 아닌 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가 가능하대요. 게다가 이 게임 속에는 여기 보이는 이 험바바 네 험바바라는 이 에이펙스 보스몹과도 같은 이 보스몹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녀석들은 혼자서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멀티플레이에 최적화된 보스레이드라 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였어요. 그리고 멀티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던전도 이 사람들과 함께 깰 수 있는데 이 던전들도 한 번 열 때마다 랜덤으로 맵이 생성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이 던전의 끝에는 이 보스몹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템파밍하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. 다만 이 멀티의 경우 저처럼 친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옛날 제가 캐나다 살던 시절 친구가 없어서 계단 밑에 숨어서 몰래 혼자 도시락 까먹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다가와서 저기 테이블에 가서 다 같이 먹으라 는 그런 잔인한 말과 비슷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은 그나마 다행이게도 친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방에 그냥 들어가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사실 이 게임을 소개했던 사람도 자기 혼자 보스몹을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방에 들어가서 함께 잡았다고 하는데 이 혼자 할 때보다 더 웃을 일도 많고 재밌었
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웃을 일이 많은 건 좋지만 저는 여기서 살짝 이 찝찝한 점도 좀 발견을 했어요. 우선 이 장면을 보면 뭔가 플레이어가 빈사 상태에 빠진 듯한 메시지가 뜨는 게 보이는데 막상 캐릭터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엉성한 점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. 게다가 저는 이 게임의 최초 공개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처음에 반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 다른 그래픽 퀄리티로 나와있길래 벌써부터 걱정이 시작됐어요. 물론 현재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은 다른 해외 리뷰어가 찍은 화면이라 이 그래픽 세팅 자체를 이 애초에 낮게 설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올린 다른 영상들도 다 이런 그래픽이길래 좀 살짝 걱정스러웠습니다. 근데 이러한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 해도 게임이 재밌어 보이는 거 확실했어요. 게다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이 게임의 크래프팅 요소도 이 배워야 할 제조법과 요리법도 굉장히 많았고 이 탐험할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 게 할 건 많아 보였습니다.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게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길래 이렇게 영상 한편 제작해봤어요. 이제 이 게임 다다음 주면 출시를 하는데 제가 이 게임도 출시되면 그때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 헬다이버스 나 한편 제작해서 돌아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